근데 여기 땅굴 가는 거야, 땅굴. 땅굴? 생각보다 막 분위기가 삭막하고 그렇지가 않아. 그치? 대나무 숲이다. 대나무 숲을 지나니 나타난 작은 입구. 이곳은 빈목 터널로 불리는 땅굴로 총 13개의 입구가 있는데요. 땅굴 안은 마치 개미굴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라고 합니다. 드디어 우리 땅굴 들어왔네. 3 써있는 거 보이지? 3번 문이란 말이야. 3번 문. 문 엄청 많대 여기. 근데 저렇게 써져 있으니까 약간 신비성이 약간 떨어진다. 왜? 써져 있으니까 너무 문과. 대놓고 3을 써놓으니까. 아, 딱 조금 신비성은 떨어지는데. 가보자.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? 안 보였어요. 조심해. 야, 이게 땅굴이지. 이거는 이 지역 그냥 흙판 상태로 차를 굳히는 것처럼 그냥 붙여놓은 거야, 그치? 머리 조심하고, 머리. 진짜 내가 봤는데. 아, 여기 베트남 사람들 키 작은 거 알지? 키 작지. 베트남 사람들 키에 맞춰 놓은 거야 지금. 그지? 좁고 어두운 땅굴 곳곳엔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. 영준아. 영준아. 못 왔어. 깜짝. 근데 베트남 사람. 뭔데 총이가? 부부인 것 같아, 부부.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. 진짜, 그지? 나 깜짝. 나 허리 아프다, 허리. 미로다, 미로, 그지? 저 미팅룸 보이지, 미팅룸. 그러니까 여기서 작전을 해야 된대, 전쟁 때. 그러니까 이 높이도 우리 지금 허리 펴고 섰는데도 천장에 머리가 안 닿잖아. 좀 더 있다, 살 것 같다. 중간중간에 엄청 많아, 길이. 표지판도 없고, 여기 잘못 들어오면 전쟁 때 여기 잘못 들어오잖아? 끝이야. 길 잃으면 끝이야, 여기서. 이때, 뭔가를 발견한 두 사람. 우와, 뭐야, 박재야, 뭐야. 살아있다, 애가 있네. 나 진짜. 꼭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미치겠네 나 진짜. 중간중간 피신처야 피신처. 여기도 있고 피신처가 많네. 찜질방에 뭐야 몇 도씨 몇 도씨 있지만 또 자는 곳 보면 이렇게 굴처럼 만들어놨잖아. 그치 딱 그 사이즈. 일로 와봐 영준아. 일로 앉아볼게. 분명히 실제 그 상황을 묘사해놨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전쟁 통해도 공부를 하는 거지. 아빠가 애들 이제 공부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. 엄마는 여기 또 뜨개질하고 계시네. 왜 우리 한국에서 원룸 원룸 하잖아. 그럼 원룸도 아니야. 이게 원룸이지. 야 영수야 큰일 났다 지금. 갈림길 나왔다 갈림길. 갈림길이 나왔어.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? 몰라 야 길이 점점 좁아져 여기 지금. 아 진짜 이거 뭐냐면은 아까는 막 관광객들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은 관광객이 없잖아. 진짜. 조용하잖아. 조용해 봐. 우리밖에 없던데 진짜로. 나 진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. 감독님 이거 후레쉬는 좀 배터리는 좀 있는 거야? 어찌 점점 더 땅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. 가봐 이따 가. 이따 가야 돼 어디든. 보이는 게 있어요, 지금.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어둠뿐입니다. 아, 즐거워. 그렇게 얼마쯤 됐을까요? 남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그때 출근한 말이야. 형님. 그래, 출근해, 출근. 빛이 보인다. 빛이 나왔다. 야, 형준아. 숲이네, 숲. 여섯. 야, 뭔 소리야? 네. 소리 들리지?
들리나 형님? 야, 이 파라다이스 아니야 이거? 어? 야, 파도가 있다 파도가.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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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좋은데 말이야. 와. 야, 이게 진짜 파라다이스 발견한 그 느낌. 오아시스, 오아시스. 야, 답답한 눈물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게 있네. 확 트이네. 아, 야, 답답한 눈물. 잘 팠네. 야, 땅콩을 이렇게 팔아야 돼. 아, 뒤에서는 이게 전쟁 안 할 때 휴식도 좀 취하고. 그럼. 수영하다가 이제 좀 전쟁하면 들어가고. 물만 있으면 사람 버티거든. 누가 여기 지금 탐험해갖고 와도 여기 땅굴 있을 거라 누가 생각하겠어? 그러니까 절대 모르지. 그냥 뭐 무인도라 생각하는 거야 오면. 문제는 우리가 들어왔던 길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. 봐봐. 어디로 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야. 헤엄 쳐서 가겠다. 헤엄 쳐서? 얘가 또 형 많이 닮아가네. 또 헛소리를 자꾸 한대. 사실로 들어가서 뭐 찾아야지 뭐 별 수 있냐? 나가려면은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야 돼. 힘들다.